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민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팬이에요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떤 점을 궁금하실까요? 저 컴투스 홀딩스고요. 컴투스 홀딩스, 네. 네, 31,500원에 15%예요. 이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가셨나 보다, 그렇죠? 저 요걸로 계속 단타 해가지고 네. 수익 되게 많이 봤거든요. 아, 그러세요? 네네네. 머물러가지고. 네. 근데 33,400원에 15%. 한번 들어가고 31,000원에 한번 들어가고 네. 그 다음부터 꺾여가지고 이거 제가 손절을 절대 안 해가지고 아 손절을 안 하는 버릇을 가지는 게 좋아요. 네.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 무너져가지고 냅둬 버렸어요. 얘가 바닥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제. 네 근데 올라갈 기미도 안 보여서 네. 저는 이거 제 매수가까지 남을 것 같고 한 28,000원까지 올 것 같아서. 뭐 일단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기다리면 오긴 와요. 근데 이 종목은 네. 아까 그 조이시티랑 똑같은 어쨌든 게임 회사잖아요. 근데 얘는 네.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훨씬 더 보이는 친구는 맞아요. 컴투스 홀딩스는. 왜냐면 그 조이시티는 너무 이제 게임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일단 얘는 뭐가 있냐? 프로 야구랑 좀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. 야구 게임이 그래요? 좀 유명하잖아요, 얘가. 네. 예, 그 물론 야구 시즌이 지금 이제 가을 야구로 넘어와서 좀 시즌이 끝나고 있긴 한데 그것도 엮여 있고 또 컴투스 홀딩스가 뭐가 엮이냐? 비트코인이랑도 또 엮여요. 아, 네, 맞아요. 근데 예. 비트코인이랑 별개로 움직이더라고요. 예. 근데 좀 엮여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자리 정도면은 조금 자리는 잡은 것 같은데 얘는 좀 짧게 일단 연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. 게임 테마들이 좀 움직여 주고 있거든요. 위쪽으로. 네네. 근데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단가긴 해요. 그래서 추가 매수를 의견 드리기에는 조금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네.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홀딩해서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, 저는. 아, 근데 제가. 네. 네. 계좌를 하나가 더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하나 더는 22,000원에. 아. 5%가 더 있어요. 아, 걔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에 통화 연결돼가지고요. 그것도 조금 네.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컴투스 홀딩스는 전체적으로 좀 홀딩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좀 빨리 끊는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